자, 지금까지 우리가 동기화에 대한 몇 가지 그 방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피터슨 방법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적인 방법, 그다음 뮤텍스, 세마포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그런 방법들이 실제 동기화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를 기존에 어떤 분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형태로 동기화가 이런 데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운디드 버퍼 프라블럼이고, 두 번째가 리더스 앤 라이터스 프라블럼, 세 번째가 다이닝 플러스 펄스 프라블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개의 프로세스를 가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 개념을 살펴봤는데, 그러한 환경, 두 개의 프로세스가 어떤 공통되는 데이터를 서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에 이 동기화 문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고요. 두 번째는 공통되는 데이터는 맞는데 한쪽에서는 읽어가기만 하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거기다 자료를 갖다가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들입니다. 이때는 두 개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그 이상의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읽고 동시에 또는 업데이트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세 번째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모든 프로세스들이 특별한 그 임계 영역을 즉 공유하는 자원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부분 겹쳐져 있는 그런 경우에 이 동기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자 먼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N개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버퍼에서는 하나의 아이템을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 접근하는 공간이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세마포, 뮤텍스라는 세마포를 이용해서 1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만 들어갈 수 있게끔 데이터의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세마포가 있는데 풀이라는 세마포와 엠프티라는 세마포가 있습니다. 초기 상태에는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풀이라는 값은 0으로 지금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 역시 마찬가지 모두 비어 있다는 의미로 n개가 모두 비어 있다는 의미로 n으로 지금 세마포를 초기화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세 개의 세마포가 있어서 첫 번째 세마포는 뮤텍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뮤텍스는 1로 해놨기 때문에 이 뮤텍스에 의해서 여기 원형 Q를 접근할 수 있는 이 프로세스 P0나 P1이 둘 중에 하나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Empty는 예를 들면 만약에 생산자가 P0가 만약에 생산자 역할을 한다 그러면 맨 처음에 초기 상태가 Empty는 1이고 풀은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wait empty 하게 되면 n개만큼 어때요? 비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 n개만큼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할수 있겠죠. 진입을 하고 그 진입한 상태에서 값을 채우는 다음에 시그널 값을 풀로 해 놓으면 즉 1이 증가되는 상태가 되겠죠. 반면에 생산자는 아니 소비자는 웨이트 풀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풀의 값이, 즉 풀의 세마포가 1 이상인 값으로 되어 있으면 이 웨이트는 대기하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진행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 원형 큐에서 데이터를 읽어온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따라서 데이터를 읽어왔기 때문에 자리가 비어 있을 거고, 따라서 빈 공간이 하나 늘었다는 의미로 이 시그널을 호출하게 됩니다. 코드를 보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생산자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먼저 공간이 버퍼의 장소가 비었는지를 체크를 웨이트 엠프티를 해서 확인을 하고요. 비어 있다라고 그러면 바로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누군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뮤텍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뮤텍스 키를 얻게 된다 그러면 실제 들어가서 데이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면서 시그널 뮤텍스, 대기하고는 또 다른 프로세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한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버퍼는 풀,
해가지고 F 풀 세마포 값을 증가시켜주는, 즉 하나를 넣었기 때문에, 아이템을 하나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풀 값을 증가시키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컨슈머 입장에서는, 소비자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먼저 데이터를 읽어가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풀이라는 값이, 풀의 세마포 값이 1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1 이상인 거를 체크를 합니다. 웨이트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역시 마찬가지 임계형에 들어가기 위한 뮤텍스 부분을 하나 집어넣고요. 데이터를 읽어간 후에는 이제 데이터를 읽어갔기 때문에 생산자한테 데이터를 더 집어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그널 엠프티를 호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정리를 하면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뮤텍스를 이용해서 나중에 요 부분을 접근하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비어 있으면 데이터를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하나라도 차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읽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리더스 라이터스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그 이상의 프로세스인 경우를 좀 가정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셋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를 읽어가는 쪽과 새로운 값을 읽고 쓰는, 즉 업데이트하는 쪽으로 두 개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문제는 여러 개의 다중 리더들이 데이터를 읽어가는 쪽에 동시에 데이터를 읽어갈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지만 하나의 라이터는 오직 하나의 라이터, 즉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그 프로세스는 동시에 여러 개의 라이터가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읽어가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업데이트할 때는 하나의 프로세스만이 진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책에서는 그게 첫 번째 하나의 케이스만 다뤄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한 얘기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고 있는 거는 데이터를 읽고 또는 업데이트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존재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마포로 RW 뮤텍스라는 값이 하나 있고, 이건 리드 라이트 할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키 값이 되겠고요. 두 번째 세마포 뮤텍스는 말 그대로 임계형에게 하나의 프로세스만 들어가게끔 하기 위한 거고요. 변수 리드 카운터라는 값을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 데이터셋에 들어오는 리더들이 계속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셋을 읽어가는 그 프로세스들이 모두 다이 임계형을 빠져나간 후에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고 하는 First Readers Writers 문제가 되겠습니다. First Readers Writers 문제, 즉 우선권을 먼저 읽어가는 리더들한테 주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간단히 애니메이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한 그 리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더 카운트 값을 1로 증가될 거고요. 이때 라이터가 크리티컬 섹션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려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대기해야 되겠죠. 현재 읽어가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어가는 프로세스들이 계속 진입한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리더가 왔기 때문에 카운트 값이 2로 증가된 걸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연속해서 현재 데이터셋에 있는 값들을 지금 리더들이 읽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첫 번째 프로세스가 읽기 작업을 마쳤다 그러면 이제는 그키 값을 이렇게 다음 그 크리티컬 섹션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 값을 넘겨주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차례대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이때 문제는 리더들이 계속해서 데이터셋에, 임계 영역에 진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라이터는 리더들이 계속 들어올 때까지는, 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라이터는 더 이상 진입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 리더까지
작업을 읽어가는 작업을 마쳤다 그러면 이제 그 키값을 라이터한테 넘겨서 그 라이터가 임계형에게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권이 먼저 리더한테 있다. 따라서 라이터 프로세스의 그 역할은 얘는 그 RW 뮤텍스, 즉이 RW 뮤텍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RW 뮤텍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결국 리더들이 데이터셋을 계속해서 잊고 있으면 이 키값을 계속 증가시키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게 하면 라이터는 진입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 키값을 얻을 때만이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럼 리더 쪽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 리더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뮤테스를 통해서 지금 엮어보겠습니다. 웨이트와 시그널이 한 쌍이니까 뮤텍 웨이트와 시그널, 웨이트와 시그널 이렇게 하는 게 묻고요. 리더들은 임계형에게 즉 들어가기 전에 즉 데이터셋을 읽어가기 전에 먼저 뮤텍스 키를 갖다가 얻어오고 물론 이 안에서는 하나의 리더들만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리드 카운트 값을 증가시킵니다. 들어올 때마다 증가시키고요. 만약에 맨 처음에 들어온 그 리딩을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면 이 값이 맨 처음에 1이 되겠죠. 0이었다 1이 될 거고 이때 먼저 만약에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보다 먼저 들어왔다 그러면 이때 키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 RW 뮤텍스를 먼저 하게 되면 이때 키 값이 RW 뮤텍스 값이 뭘로 바뀌죠? 네, 0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프로세스가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계속 대기 상태에 머무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운 리딩을 하는 프로세스가 들어올 때마다 이 카운터 값은 계속해서 증가가 될 거고요. 각각의 리더들은 리딩 작업을 마무리할 거고 이제 리더들이 리딩하는 프로세스가 떠나게 된다라고 하면 리드 값이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다 데이터를 읽어가는 프로세스를 모두 다 떠나는 상황이 되면 언젠가는 이 값이 0이 될 거고요. 그때 키 값을 놔주겠다 이거죠. 그때 이 RW 뮤텍스 값이 이때는 증가가 돼서 1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방금 전에 살펴봤던 그 라이터 프로세스의 그 웨이트 요 부분이 수행이 돼서 업데이트가 가능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방금 살펴본 것이 첫 번째 변형인데요. 그래서 우선권을 리더한테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변형 같은 경우는 일단 라이터가 들어오면 더 이상의 리더들은 허용을 하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하고는 다르게 첫 번째 케이스는 라이터가 대기한다고 하더라도 라이터가 대기를 한다 하더라도 리더가 계속해서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 이 리드 카운터 값이 0이 되지 않는 한 키를 절대 넘겨주지 않는데요. 이두 번째 케이스는 라이터가 들어오면 즉 업데이트할 시점이 됐으면은 더 이상의 리더들은 허용하지 않고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그래서 현재까지 리딩을 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리딩을 하게 놔두고 라이터가 들어왔으면 그 시점에는 이제 라이터의 순서가 되면 이후에 새로운 리더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라이터가 자료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Second Readers Writers Problem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기하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는 당연히 라이터가 기하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리더가 기하 상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라이터 사이에서도 기하 상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고 있는 코드 값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 세컨드 리더스 라이터스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오른편에 있는 요런 값들은 저기 지금 번호로 지금 새겨져 있는 번호로 새겨져 있는 이 부분을 채우는, 골라서 집어넣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세컨드 리더스 라이터스 문제 같은 경우는
먼저 우선권이 리더한테 있지만 라이터가 들어오는 순간 라이터가 어때요? 더 이상의 리딩을 허용을 하지 않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왼편에 여러 개의 세마포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 세마포에 맞게끔 여러분이 그 각각의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통적인 그 동기화 문제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Dining plus pulse problem인데요. 여기 Dining plus pulse problem 같은 경우, 즉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시면 의자가 다섯 개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각각의 의자에 철학자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접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금 밥이 있는 거고요. 젓가락은 양쪽 사이드에 하나씩 지금 젓가락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철학자들은 생각을 하다가, 하여튼 프로세스죠. 프로세스가 뭔가 다른 일을 하다가 여기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즉 임계 영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양쪽 사이드에 젓가락이 있어야만 밥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밥을 먹을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즉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건좀 다르게 이 양쪽 사이드 인접한 프로세스들 간에 이 어떻게 보면 이 세마포를, 즉 키값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이런 어떤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학자들은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거나 또 밥을 먹는 이런 상황이고요. 서로 간에 뭐 상호 간에 커넥션은 일어나고 있지 않고 밥을 먹기에는 두 개의 젓가락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젓가락을 나타내기 위해서 젓가락에 대한 세마포를 초기값으로 1로 해놓은 거, 이렇게 기본값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뭐 해결책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면, 첫 번째 각각의 프로세스 철학자들이죠. 프로세스들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생각을 마치고 밥을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틱 아이, 현재 프로세스가 아이 번째 프로세스 철학자다, 즉 프로세스다 그러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젓가락을 먼저 체크해보고, 웨이트라고 하는 거는 젓가락이 만약에 일로 돼 있으면 쓸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뭐 가장 일반적인 경우, 다섯 명이 앉아 있는데 하나의 철학자만, 아이 번째 앉아 있는 철학자만 밥을 먹겠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웨이트가 1이었기 때문에, 1이 찹스틱이 1이었기 때문에 웨이트를 통과할 거고요. 웨이트, 찹스틱, 아이 플러스 1, 모두 연산 5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건 자기 왼편에 있는, 왼편에 있는 젓가락을 체크해서 쓸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밥을 먹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크리티컬 섹션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크리티컬 섹션 인물을 이제 밥을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아까 쥐었던 순서의 반대 순으로 먼저 쥔걸 먼저 놓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다른 철학자들이 젓가락을 쓸수 있도록 해주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내가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배가 고파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 오른편에 있는 젓가락을 먼저 집고, 그리고 나서 왼편을 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젓가락을 집은 다음에 밥을 먹는 거죠. 예, 밥을 먹는 이런 형태로 지금 알고리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수업 시간에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마포에 그 다른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세마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웨이트 한 다음에 시그널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 세마포의 이 정수값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고 이 웨이트와 시그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세마포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웨이트하고 시그널을 해야 되는데 시그널하고 웨이트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따라서 뮤텍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0 또는 1의 값을 가지게 되고 초기 값은 1로 되어 있는데요. 시그널을 먼저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뮤텍스 값이 2로 증가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임계응에게 들어오는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웨이트만 두번 호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처음 들어온 프로세스는 뭔가 일을 마치고 떠나겠지만 그 다음 새롭게 들어오는 프로세스들은 이 뮤텍스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즉 데드라인 상태나 또는 스타베이션 기아 상태가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웨이트 또는 시그널을 없애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 레이스 컨디션이나 데드락 또는 스타베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뮤텍스하고 세마포는 응용계층에서 접근하는 그런 동기화 기법이다 보니까 프로그래머들이 이 순서를 잘 지켜서 프로그램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좀 복잡한 경우에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마포의 어떤 순서, 타이밍 관점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해가지고 앞에서 봤던 동기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레이스 컨디션이라든지 동기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데드락이라든지 스타베이션 또는 레이스 컨디션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는 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동기화 기법을 살펴봤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그런 기법에 대한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